듣고 자란 장르 음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너무 프레쉬했어요. 그리고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봤을 때나 저는 그냥 이게 하나 같아 보였거든요, 곡이. 뭐 옷 입은 것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짧게 느껴졌던, 제가 되게 즐겁게 느꼈던 무대였어요. 네. 표정이 제일 좋으셨어요. 자, 이제 우리 이동원 팀의 최고점과 최저 점수를 공개합니다. 자, 가장 평균 연령이 어린 팀답게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보여줬지만 다소 좀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 했던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또다시 자작곡으로 승부한 이동원 팀 최고점과 최저점은 몇 점인가요? 최고점 96점, 최저점은 88점이었습니다. 자, 최고점. 자, 최고점과 최저점에 좀 격차가 있네요. 과연 어느 프로듀서가 어느 점수를 줬을지 프로듀서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아, CL 프로듀서가 96점으로 최고점을 주셨고 윤종신 프로듀서가 88점을 주셨습니다.